형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 같은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정서와 다 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하고 매우 친밀하게 들리거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매우 다르게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이민 올 때 그 한국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의 다른 점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또 즐겁게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를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켤 수도 없고 이것을 집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또 이것이 고장이 나든 부서지든지 별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컴퓨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낍니다. 오래되어서 잘 켜지지가 않고 문제가 좀 있지만 늘 가지고 다니고 고장 날까봐 부서질까봐 매우 염려하면서 아끼고 조심합니다. 왜 저는 이 컴퓨터를 좋아하고 아낄까요?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컴퓨터보다 몇 배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셔도 저에게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케어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은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내가 풀을 뜯어먹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목자가 합니다. 양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더 이상 뭘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일까요? 양이 오늘 나는 뭘 먹어야 되지? 하고 걱정하는 것은 양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입니까? 목자는 그 양을 언제든지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는데 양이 걱정을 하고 있겠죠. 언제나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진지하게 걱정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보고 걱정을 자기가 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시지? 그 암흑의 김 집사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서운해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한 일이 없습니까? 어떤 한 집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보통 둘이 있으면 위에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밑에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보통 막내 아이가 내리 사랑이라고 막내를 더 사랑하죠. 근데 이 집의 막내가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좀 이상해요. 아빠 엄마가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인물도 좀 더 이쁘고 또 순종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사람인데도 늘 언니를 더 잘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 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나는 친딸이 아니구나. 내가 친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친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커지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나가봤자 뾰족하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좋아하는 한 아저씨 집에 갔습니다. 너 왜 왔냐? 예, 제가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좀 나왔습니다. 왜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친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언제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아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밥을 먹이고 이 아저씨가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건 비밀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너희 집에 너희 언니는 데려온 아이고 너가 친딸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친구 부부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돼가지고 그 갈 데가 없는 딸을, 이 딸도 낳기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을 낳아서 이제 친딸은 자기가 친딸인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데려온 아이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오냐오냐 하고 우리가 뭐 좋은 거 달라면 좋은 것만 주시고 돈을 무더기로 쌓아주시고 이렇게 기르실까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좋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고 더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고난들이 순종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저의 제일 첫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나를 떠나서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고생을 좀 시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도대체가 고생시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첫째 아들은 이 장남인데, 우리 집을 이끌어 나가야 될 장남인데 특별히 좀 고생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아이는 저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좀 기분이 나쁘면 아직도 거기에서 태도해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잘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은근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운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알까요? 예, 언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날이 있겠죠. 왜 제가 아이를 고생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고생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면 걱정되는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가 않아요. 올해 2018년도 한국의 예상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0.대의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성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하는 이제 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한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명당 2.1명을 낳아야 된답니다. 그 한 집에 두 명 이상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수치가 얼마라고요? 1도 아니고 0.대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이 길을 살려야 된다고 뭐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살려야 한다고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아닌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죄를 지어서 미워서가 아닙니다.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근데 정작 사랑하는 아내는 한 명이었습니다.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잘 낳는데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10명이 생긴 후에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 둘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고 자기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하는 점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해 보면 그것은 무슨 자기가 무슨 고자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브라더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그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형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요셉이 미운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유,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하루는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네 단이 탁 쳐 있는데 형님들 단이 쭉 이렇게 네 단을 둘러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운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더 미워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꿈을 하나 더 꿔가지고 사람을 화를 나게 하는 것이죠. 아,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한테 저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까지 절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열한 브라들 다 나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내가 그걸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살던 고향 가족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서러움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죠. 우리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의지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노예들은 언제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주인의 농기구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민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더욱더 슬프게 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자기를 돌보고 아껴줘야 될 가족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지금 그곳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것은 형들이 걱정이 돼서 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팔려 나온 것입니다. 형들이 저 세겜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안부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50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형들이 거기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50마일이나 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이, 그냥 없으니까 뭐 다른 데 잘 갔다니까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노예로 팔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형들의 안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15마일이나 더 떨어진 도단으로 찾아가서 형들을 만난 다음에 붙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노예 대상들이 지난 것을 보고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팔렸다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이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항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있지만 이 뒤에 있는 모든 요셉의 이야기는 다 전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국 땅에 팔려온 소년 노예로서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외국 땅에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이 된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는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모든 핏줄의 소식마저 끊겼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서러움과 외로움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화나면 핀잔 주는 그런 우리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시고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울림시키셔서 이 요셉은 이런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을 키워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망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되시라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려운 고난을 요셉이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쓰라린 생일을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여금 받으면서 행복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노예 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암담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하나님,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가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얘기해 주었고,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러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환경에 처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사단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고 한탄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절망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벽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방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뜨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를 부자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8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 집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했는데 보답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지만은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요셉을 억울한 생각으로 좌절시키고 낭망시킴으로 인해 낭망시키기 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단의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이러한 혹독한 어려움을 견딤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가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들이 열둘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요셉을 더 사랑하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특별히 특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필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련의 풀무불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요셉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만 사랑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각각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험한, 더 고난을 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발전하면서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개성을, 우리의 능력과 개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 크고 작은 종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뒤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큰 작품일 수도 있고 작은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빛나는 작품일 수도 있고 좀 뒤에 걸려있는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독특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어디인가 성전을 꾸밀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처럼 한꺼번에 찍혀 나와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태에서 지으셨고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으로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네,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모습, 개성,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 삼육대학교의 봉원영 교수로부터 그분이 쓴 청년 관점 블로그라는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자존감의 위력이라는 장이 있었는데요. 그 장 안에 상품과 작품에 대한 얘기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BC 전화기 세대가 있는데 LG 것이 좋으냐, 삼성 것이 좋으냐, 뭐 아이폰이 좋으냐 성능을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적합한 것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상품을 우리가 살라고 할 때는 이 스토어에서는 값이 얼마인데 이 스토어에서는 좀 더 싸게 판다면 거기 가서 사지 않겠어요? 이렇게 상품은 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을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하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작품들은 다 고유한 특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분의 집에서 제가 추사 김정희의 작품 두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이었고 하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예에도 또 그림에도 조예가 없고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그림이 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작품을 보고 있는데 그 작품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품들을 보고 있었어요. 뜻도 모르면서. 제가 아직도 그 작품의 잔상이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작품 생각이 납니다. 하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에서 실례지만 좀 어려운 청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옛날 그 작품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애석하기도 한 점은 다른 데로 갔고 하나는 아직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제가 가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한 1년 반 있을 때 서예를 배우고 그림을 좀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작품은 상품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양장로님 집에 가니까 작품이 있더라고요.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장로님 집에 가서 이 색깔을 왜 이걸 칠했습니까? 왜 장로님은 흑인만 그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지만 이것은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의 혼이 떨어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저 마켓에서 파는 100불짜리 그림이 훨씬 더 좋아 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상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하나님의 상품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비교해서 따질 수 없는 고유의 작품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도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에게는 좀 더 잘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아이로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아들 낳고 딸 낳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작품은 완성할 때가 있죠. 완성해서 이제 액자에 탁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그 품질과 역할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도에 따라서 점점 다른 작품으로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망할 때는 그 작품의 질이 떨어질까요? 좋아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작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작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미완성 작품을 깎아내시고 다듬고 색칠하셨습니다. 요셉이 끝내 하나님의 총리라는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실까 하고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고통을 주실까? 서운한 적은 없습니까? 산상보훈 10페이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둠이 오고 깜깜한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다듬어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쓸쓸하게 밤을 지새우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 뒤에 있는 그것을 딛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에 데리고 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그분의 섭리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최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궁정을 장식하는 귀한 작품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앞이 깜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움을 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듬어져 작품이 될 그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